네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입대 3일 전 팀입니다. 저희 팀명은 제가 곧 입대를 앞두게 되어가지고 이제 저를 살짝 응원해주는 마음 반, 놀리는 마음 반으로 입대 3일 전으로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. 저희 팀의 장점은 드럼이 살짝 살벌하고요. 이제 기타도 엄청 잘 치시는 분이어서 이제 그 두 세션들 위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목이 나인데인데요. 이제 나라는 나와 이제 나이라는 나 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릴 적 꿈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위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실의 벽에 잠시만요. 뭐였지? 현실의 벽에 막힌 길에 무너져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틀려도 돼 돌아가면 돼 라는 가사입니다. 입대 3일 전의 나인데 라고 생각합니다. 저 뭐 했어? 이민. 저 이민 하고 싶습니다. 주변 분 들려줬을 때 이제 일단 공감이 많이 되고 이제 그 대학생 분들이 보통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 코러스 가사가 이제 다들 지금 나이 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가장 공감이 많이 됐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멜로디 먼저 써놓고 이제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을까 하다가 그 제목부터가 나인데라고 적어놓고 이제 그때 한창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살짝 그렇게 자괴감 빠져 있을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요대 나가자 해서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멜로디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노래가 이제 딱 들었을 때 저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당시 느낌? 하고 향기 같은 느낌이 크다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음악하는 이유도 이제 그 시절 살짝 기억하는데 노래 들으면 더 기억이 잘 남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노래하는 청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